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 힘들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삶의 수준을 자기 분수와 맞지 않게 너무 높게 잡아놔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대한민국이 사실 뭐안 좋은 점도 있어요. 어느 나라가 마찬가지일까요? 좋은 나라는 없을까요? 좋기만 한 나라는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은 좋은 건 생각하지 못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해요. 안 좋은 거. 일단 뭐 집값 비싼 거안 좋죠, 여러분. 집값 비싼 거. 근데 수도권은 다 비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수도권의 대도시는 다 비싸. 근데 너무 비싼 게 문제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정서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비교하는 거 좋아하고 좀 이기적이고 그런 거. 그리고 좀 일자리 진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단점이에요. 단점인데 그럼 장점 한번 얘기해 보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교통이 편한 거, 그리고 인프라가 도처에 많이 있는 거, 그리고 온라인 문화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한국에 살면 심심하진 않은 것 같아. 왜냐?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할수 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 외국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딱히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게 딱히 불만은 없거든요. 물론 불편한 거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지만 이 생각이 들어. 한국에서 이 정도면 외국 가면 더 힘든 게 많겠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국 가서 사시는 분이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일단 제 방송에 이제 그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 지금 안 들어오시지만 그 애틀란타주에 거주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애틀란타에 거주한 지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머회, 건머리 외국인. 미국 사람인데, 그분은 미국에 살면 좋은 것도 있대요. 일단은 남신경 안 쓰는 거. 한국의 어떤 특유의 비교 문화가 아예 없대요. 없어요. 그리고 좀 푸지한 거? 뭐 그런 거?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어, 단점도. 일단은 차가 없으면 못 따라다니는 게 미국은. 왜냐면 차가 없어도 10분 상간에 이제 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장 보려면 일단 차 몰고 나와야 돼요. 장거리 운전해야 돼. 그 미국 보면 우리나라 다른 게 뭐냐. 미국은요, 자동차 판매량 보시면 상위 1, 2, 3가 뭔지 아세요? 자몽님.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차량 1, 2, 3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세단이 잘안 팔립니다. 아, 세단이 팔리긴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그 뭐가 많이 팔리냐? 바로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 픽업 트럭 상대장. 일단, 포드의 램. 포드의 램이 제일 많이 팔리고요. 램 픽업. 이게 거의 국민차입니다. 그 다음에, 쉐보레 실보라도. 우리나라에 콜로라도 들어오죠, 콜로라도. 실보라도라고 훨씬 큰 차가 있어. 그 차가 두 번째로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CLI DMC. 아, GMC죠, GMC. 요세 개. 포드의 F150, 그리고 쉐보레 이제 실보라도, GMC 시에라, 요세 개가 많이 팔립니다. 1, 2, 3에. 이게 매년 한 거의 200만 대 팔립니다. 200만 대. 세 개가. 우리나라 픽업 트럭이 인기가 없잖아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픽업 트럭은 사실 승차감 별로거든. 내구성은 좋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도로가 포장이 안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시내중을 많이 하니까. 시내중을 많이 하니까 이제 승차감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로가 많이 이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뭐 험지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막 그렇게 단단할 필요는 없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험지도 많고, 장거리 운행을 해야 되고, 짐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차가 고장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프레임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차가 없으면 못 다니는 게.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던데, 그 미국 사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보면 왜, 미국의 약간 그 시그니처가 뭐냐 하면 그런 2층 집이죠, 2층 집. 차고 짓는. 2층 복층으로 된 미국식 스타일의 그집 있잖아요, 주택. 미국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 잔디 깔려있고, 입구 쪽에 딱 보면 2층 집 있고, 그 차고지 있고. 집이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 나도 저런 집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집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분도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주택 같은데. 약간 전원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 집 보면 굉장히 넓거든. 넓고 크단 말이에요. 한국은 아파트잖아. 아파트 사는 데 보면 미국은, 아, 저렇게 사면 층간소음도 없을 테고, 뭐, 술안 피는 것도 없고 딱 좋겠다. 근데 단점이 있어. 일단, 그런 주택이 생각보다 개보수할 게 많아요. 개보수. 예. 네. 아파트는 개보수할 게 많이 없잖아. 맞죠? 없단 말이에요. 물론 아파트,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지어진 아파트라면 사실, 층간소음 말고는 사실 뭐 아파트에 뭐 어떤 낸랑낭이 문제는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짜잔한 문제는 뭐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되니까. 근데 미국은 생각보다 그런 집이 크다 보니까 이제 공사를 해야 된다거나 개보수할 게 많아요. 그래서 집수리에 자신이 없으면 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외부 업자 부르면. 업자면 바로 못 고치고. 우리나라처럼 뭐, 저기 뭐, 수리하신 분 있잖아요. 업자 부르면 뭐 바로 당장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수리해야 돼요. 직접 자기가 수리를 할줄 알아야 된대요. 집수리 같은 거, 지붕이나 이런 것들, 벽 같은 것들. 그리고 미국은 또 문제가 뭐예요? 허리케인이잖아, 허리케인. 허리케인 한번 휩쓸고 가면 집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집이 사람이 남아 있어도 지붕이 막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 있어. 그럼 보상 못 받아요. 그럼 자기가 직접 수리해야 돼.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미국 허리케인 날아가서 지붕 날아간 집이 있거든요. 그 수리한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미국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잔디 있잖아요, 잔디. 그거 아시면 자몽이 잔디를 매일 깎아야 돼요, 매일. 잔디를 안 깎고 놔두잖아요. 벌금 냅니다, 벌금. 진짜로. 그 잔디 매일 깎는 것도 일이에요, 그거. 그래서 잔디 개인이 깎기 싫은 사람은 사람을 고용해서 돈 줘가면서 깎는 경우도 있어. 만약 자기가 이제 집을 며칠 비워요. 근데 잔디가 잘할 거 아니에요. 잘하는데 내가 이걸 잔디를 못 깎으면 벌금 물릴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돈 주고 대신 깎아달라는 경우도 있대요. 아니면 넓은 집 같은 경우에 이제 돈 많은 분들은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월급 줘가면서 시킨다거나. 아무튼 한국은 많이 다르죠, 이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한국에서 겪어보지 못한 단점도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 그래. 어떤 나라든 무조건 좋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 시스템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병원비 약값이 싸잖아요. 그에 비해 미국 같은 나라들은 아무리 저렴하고 싼 병원 가도 MRI 찍는데 300만 원이 들어요. 좋은 병원 가면 MRI 비용이 500만 원 나와요. 확실히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악이며 우리나라 한국보다 훨씬 나쁘죠. 그 외에도 한국의 장점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실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죠. 저도 살기 좋은 나라 생각하는데, 근데 정작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해외 조선이다. 대한민국 탈출해야 된다. 이민 가자. 한국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 소멸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소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돈 없는 사람들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일단 의료 시스템은 사실 반박할 게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개인병원 가도 만원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 편하게 갔다 올수 있죠. 귀찮아서 안 가는 거지. 감기 걸리면 바로 병원 가가 주사 한번 맞으면 되잖아. 주사 한번 맞고 약까지 이제 받아도 만 원이 안 나와요. 대신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점점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있다는 거지. 왜냐? 이제 노인들 늘어나, 노인들은 건강보험 안 되잖아요. 건강보험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세금 부담을 충당하는데, 문제는 그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우리나라는 좋은 게 개인병원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광역시에 살아도 이비인후과, 내과, 치과는 너무 많아요. 피부과도 많이 있고.
병원이 많습니다. 병원에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MRI 찍는 것도 큰 돈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암 같은 보험이, 암 같은 거 있어도 수입비는 그래도 의료보험이 지원이 되고, 단지 항암치료 같은 게 이제 지원이 안 되죠. 그런 것도 암보험이나 실비보험 같은 데 있으면 웬만하면 커버됩니다. 예. 평소에 실비나 이제 암보험 같은 데 있으면 정말 좀 그 예외 조항이 걸려있는 그런 병 아니면 웬만하면 다 커버가 돼요. 웬만하면. 대신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미국은 좀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미국은 아시겠지만 그 의료비용이 민영화되어 있다 보니까 병원이 부르는 대로 돈을 줘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감기 걸려도 감기 뭐 주사 맞고 이제 치료받는 데만 2-300만 들어요. 자문이. 미국에서 만약 독감 걸리잖아요. 독감 걸리면요, 우리나라도 한 달 월급 나갑니다. 한 달 월급. 감기인데, 감기 우리나라 주사 맞고 약 받는데 한 10,000원 원전이면 되는데 미국은 더, 정말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할 수 있어요. 환자들, 환자가 와가지고 치료 받으려고 해도 뭐 병원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왔어요. 병원에 치료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쪽에 있는 보험을 안 들어있네? 안 들어오고 있네? 그러면 너 가. 딴 데 가 치료받아. 이렇게 정당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법이 합법.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난리 났겠지?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병원이 마음대로 좀 환자를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요. 병원비 비싸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가정집 가보면 상비약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간단한 어떤 치료할 수 있는 도구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뭐 상비약 가지고 있긴 한데 미국만큼 아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의학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큰 병이 아닌 상황, 웬만한 거는 스스로 집에서 해결하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인적으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잖아. 의료비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나이 들어도 병원을 쉽게 갈 수 있잖아요. 병원 부담이 안 들다 보니까. 근데 돈이 있어야겠지, 그래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만 있으면 어느 정도 자기 아까니만 하면 제가 봤을 땐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단지 요즘에 아까니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못 살면 외국 가도 못 산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돈이 없으면 외국 가도 돈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